6번째 퀴즈입니다. 두 개의 특별한 퍼즐인 8번과 9번 퀴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일러스트레이트 해보고 싶습니다. 위시는 바란단 말이고 바라니까 뒤에 보충으로서는 당연히 투절이 와야 되겠죠. 투가 미래의 일이니까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형제들 중에 그 누구에게든 2 플러스 2가 4냐고 물어본다면은 이게 ask라고 하는 말이 있고 다음에 사람이 오고 그죠? 다음에 명사구가 와야 될 자리에 절이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이게 앞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if you ask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오게 되면 이 뒤에는 of가 와야 되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씁니다. 아스와 데이비드는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할 거고 B와 C는 항상 노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대신에 그렇다면 이제 대신에 여러분들이 Do you believe that 2 plus 2 equals 4? 여러분들은 2 더하기 2가 4라고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면 각각의 형제들 각각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는 거예요. 앞에 Do you believ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영어 공부입니다. 그야말로 이번에 영어 공부 시간이에요. 이전에 물어본 건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Do you believe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 believe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를 모국으로 쓰지 않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7번, 8번, 9번을 같이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6번째죠. 6번째 퀴즈입니다. 아, 요걸 지우고 이게 6번째 이렇게 놓을게요. Do you believe that 2 plus 2 equals 4? 하면은 첫 번째 아스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거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Do you believe? Do you believe가 첫 번째 질문 이 질문 속에는 두 개의 질문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 plus 2가 equals 4. 여기 또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의 질문이고 이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게 첫 질문이고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개의 질문이 연속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모국으로 쓰지 않으니까 그런 구조를 바로 볼 수는 없어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2 플러스 2가 4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A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당연히 처음에 이거는 뭐라고 대답할 얘기다가 Yes죠. Yes고 또 Do you believe? 믿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이것도 역시 Yes죠. 그죠? Yes, Yes이고 Honest하죠. 그죠? 그러므로 얘는 Yes로 대답을 합니다. 이 중에 긍정이 되네요. 자, 두 번째 B는 어떻게 되나요? B의 경우는 Inaccurate합니다. Inaccurate하니까 2 플러스 2가 equal가 4가 4입니까? 하면 No라고 대답하죠. No라고 대답했는데 Do you believe 하느냐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도 또 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지조차도 inaccurate 하다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을 inaccurate 합니다. 이건 do you believe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판단에서도 inaccurate예요. 그래서 no 갔다가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no가 되어서 yes가 되는 거죠. yes가 되어서 h 부분에서는 정직하게 그대로 yes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중의 역설이 되는 겁니다. 이중의 역설. 자, 세 번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accurate고 liar입니다. accurate니까 얘는 이게 맞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yes입니다. 또한 accurate하니까 do you believe?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도 정확히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또 yes가 됩니다. yes, yes인데 liar죠? 그러니까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inaccurate에다가 liar입니다. inaccurate니까 여기서는 NO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Do you believe?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더 NO가 또 발생하게 되죠. 그죠? NO에 NO니까 YES인데 거기에 또 LIER니까 또다시 NO로 돌아가게 되죠. 그죠? 여기서 NO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판단을 또 잘못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잘못 판단해서 NO를 다시 잘못 판단해서 YES가 되고 그 YES를 LIER로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NO라고 판단합니다. 하게 되죠.
이 yes, yes, no, no가 되는 것이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